내 여자친구도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아까 이런 말을 했는데. 싫어서 미워서 그러는 건 아니고 진짜 막 서로 좀 도움이 되겠거니 하면서 나름 애정 표현도 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저도 좀 네, 자제하고 스파링할 때만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됐어요. 그렇게 저도 나름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아, 결과가 나왔답니다. 이 표현 아는지 궁금하네요. 결과 보여주세요. 113표. 113표. 84표. 그래요. 예쁜 사랑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제가 소개해드릴 고민 공공의 적. 직장인분들 중에 이 고민사연을 듣고 아주 공감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. 20대 여자분이시네요. 오키 나오는 거예요? 예, 예. 자, 기대하시라 오키가 나옵니다. 안녕하세요. 키 안녕. 너보다 어려. 너 담배 좀 끊어라. 목소리가 점점 탁해져서 아까워서 그래요. 끊었어요. 아, 그랬어요. 예, 예. 나 마운틴. 안녕하세요. 저희 회사 차장님 공개 고운들할게요. 나이는 마흔이고요. 능력도 있고 열정이 넘치는 아주 좋은 남자랍니다. 제발 저희 차장님 좀 데려가실 분 없을까요? 안 그러면 저희 팀이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. 차장님의 노총각 히스테리에 다들 폭발 직전이에요. 대체 어느 정도냐고요? 일단 퇴근 시간이 6시가 되면은 사무실에 있는 TV를 켜고 보세요. 눈치를 보다 보다 안 되겠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먼저 가려고 하면 너 어디 가냐? 집에 내가 가야지. 안 가는데 너 어디 가? 아... 집에 가야지. 너 어디 가냐? 너 어디 가냐? 진짜. 무섭다 무서워. 야, 나 빈공도 어디 가냐? 밤 9시가 다 돼 있어야 퇴근을 하신다니까 TV 보다가. 또 회식은 일주일에 3번. 많이 할 때는 6번도 해요. 아이고. 집에 가서 뭐 딱히 할 것도 없는데. 야, 우리 맥주 한잔 할까? 아, 어때? 예정에도 없는 회식을 시작하면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끝이 납니다. 심지어 주말에도 막 불러냈어요. 야, 우리 팀끼리 단합대 한번 해야지. 내 근처 해수욕장에 텐트 치고 있으니까 이리 타 보여, 어? 정말 너무 짜증이 나서 전 안 갔어요. 그랬더니 단단히 삐쳐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. 일주일 동안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밥도 따로 드시는데 정말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. 아, 차장님이? 네. 남잔데? 아무래도 저희가 살기는 차장님을 장가보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우리 노총각 차장님 좀 구제해 주실 분 없을까요? 저희 좀 제발 살려 주세요! 예. 다들 격하게 공감하시는. 예. 자, 여러분들 뭐 다 이제 직장 생활 하신 분들도 많으셔서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. 저는 솔직히 그 제 생활에서 선후배 간에서는 저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. 아니요, 있어요.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. 이상훈 씨만 얘기해 주세요. 네. 뭐 PC방을 가든 뭐를 하든 무조건 후배들을 다 오라고 해요. 오. 그래서 PC방이 둔촌동이거든요. 예. 뭐 용산에 사는 친구나 아니면 뭐 다른 곳에 사는 친구들도 다 자기 PC방으로 불러가지고 둔촌동까지 와서 귀찮대. 예, 게임을 하고. 아니 저는 이제 그 재밌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. 이 선배, 네? 여기 차장님도 그래요. 재밌게 다 같이 모여서. 다 같이 회식 가자 이건데. 나중에 차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차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. 예. 그렇죠. 예. 그래요. 자, 그러면 사장님 때문에 고민인 직원 여성분입니다. 자, 나와주세요. 자, 본인 소개 좀 부탁할게요. 전라남도 여수에서 올라온 안은주라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진짜 제대로 된 전라도 사투리를 들을 수 있겠네요. 그냥 오늘 편하게 사투리 써주셔도 되고 그냥요. 저는 그렇게 전라도 사투리 잘 못 쓰는데. 못 쓰는데? 사장님 때문에 어떤 점이 힘든지 딱 이렇게 구체적으로 쭉쭉 한번. 일단 퇴근은 안 하세요. 퇴근은 안 해가지고 집에 가려고 약속해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어이가 없어서.